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이 힘찬 찬양하는데 눈 감고 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에 일주일 준비를 위해서 주일날 뭐 주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럼 12시 한시너 버리면 그냥 존다 말이에요. 은혜 쏟아 버리면 일주일 내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저녁부터 주일이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함께 해외에서 드리는 예배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애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신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이거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뭘 즐거워하실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슬퍼하시겠다.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나 사건을 여러분이 당할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인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그 뜻을, 하나님 뜻을,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생명 초청 주일인 동시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로 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소원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생명이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새 생명을 하나님 제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목적이 이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전도도 하지 않고 1년 내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명 구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관심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새가족 초청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들은 어떻게 오셨던지 또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셨던지 간에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통해서 가까운 사람이, 친척이, 가족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불러왔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분들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나?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는 영생 없어요. 영벌이에요. 영벌. 영생이냐 영벌이냐. 사람은 죽는 게 없어요. 영혼이 살아요. 믿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혼이 살아요. 그 사람 죽는 게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가셨어요. 영생으로 갔든 영벌로 갔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특별한 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셨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창세 전에라는 단어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라는 표현과 예정하사라는 표현이에요. 창세 전에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하셨어요. 미리 나와서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전담분들은 먼저 구원받은 분이고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에요. 나 예수 안 믿겠다. 예정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면 계속 고생해요. 하나님 건드려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구원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안 받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 하면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신다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 모습과 상관이 없어. 내가 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무슨 과거에 어떻게 사는 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또 내 행위도 내 노력도 상관없어요. 이 구원이란 거는요, 무슨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모습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얘기냐? 구원받는 말이냐? 내가 어떻게 천국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참 축복이고 감사하고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아왔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산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요, 기적. 여러분 오늘 초청받은 모든 새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 이것을 확실하게 받게 되어져서 인생 전환점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이제는 뜻대로 살지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막 하나님은 자꾸 질투가 많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나같이 질투 많은 나같이 질투 많은 존재는 없다 지구상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길 바래요. 이제 큰일 났지. 자기만 사랑해 달래야 하나님만 사랑해 달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질투 많으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대상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래. 질투 엄청 많은 분이지. 그러니까요 24시간 쳐다보고 있어. 이를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24시간은 안 되거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냐 24시간 보고 있다니까. 24시간. 여러분 안 믿지만 실제로 여러분 안 믿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세밀하게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좀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쳐다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와 자녀에게 준 축복이 뭐냐? 그것이 함께예요. 함께.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늘 같이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슬퍼하세요.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1년 2019년 한 해 동안
지켜주셔 내 감사하라고 하나님 좀 생각 좀 하라고 감사 감사 하나님 좀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소설 감사 주님 만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무슨 말이냐? 직역하면 감사를 드리는 날 그런 말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약 시대는 지금은 많은 구원설이지만 구약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요. 이 아브라함 후손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다 구원 없어요. 그래서 지역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알 거예요. 다 거기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다니까요. 그 전에는 다 그냥 다 지옥 갔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그 지옥 가게 되는 게 정상이요.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막 착한 일 하든 나쁜 일 하든 상관없어 무조건 지옥 가요. 그 지옥 가게 되는 게 정상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놀라운 사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생과 사, 생사를 조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줘서 하나님 자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은혜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성경에 많은 감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감사를 늘 들었어. 늘 하나님 쳐다, 늘 자기만 쳐다보라고 절기를 만들어 놨어.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전절 지켜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절기를 지켜야 돼. 1년 동안. 1년 내내 그렇게 지켜야 돼. 이게 대표적인 절기예요. 절기가 많은데 대표적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절기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나님 계속 당신만 쳐다보라. 모든 절기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그라인데 하그는 무슨 말이냐? 춤춘다 그래서 순환한다 그런 뜻이에요. 춤춘다, 응? 순환한다. 절기 1년 동안 계속 순환하면서 축제의 이 성격을 띠고 있어요. 축제의 성격.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요 1년 내내 사는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축제가 돼야 돼요. 그리가 뭔 소리죠? 기쁨이 돼야 돼요. 1년 내내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속해라, 춤추라, 축제해라, 그걸 순환해라. 계속해서 1년 내내 창조주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해준 나를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이 왜 절기를 하느냐? 놓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절기 통해 잊어버리지 마라. 놓치지 말라. 여러분 평소 때도 감사 많이 하는 분들 많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수 감사주는 이거 안 하는 분들 전 1년 내내 정신을 주 살다가 감사라는 것을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 감사 불평 원망만 하지 감사하는 분들 감사하라고 회복하라고 주수 감사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거리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 감고 잠 오니까 바뀌었나 내일 집에 가가지고 병원에 지금 보세요. 응급실에 사경을 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병원마다 꽉꽉 환자들 차 있고요.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어요. 이 두 다리가 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다친 분들 장인들 물어보세요. 내 평생에서 두 다리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 두 귀 있어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농인들 들을 수만 있다면 다 이래도 다 좋다. 들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맹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도 예언기회나 예배드린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감사 중에 감사 좀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사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거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권이요.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의 확증 없는 사람 이건 몰라요.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감사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요
성탄절과 이 부활절, 이게 또 이 맥주절,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세 개들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주, 이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 네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다 내용이 내용 감사하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이 뭐냐? 성탄절,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뭐요? 근본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사단 저주 문제 싹 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하는 그런 적이고 맥주절과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지금도 저 북한에는 굶어주간 얼음 많은데 우린 자유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감사. 이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감사가 생활화되라 그런 말이에요. 감사가. 그러니까 이 감사가 생활화돼야 돼요. 가족들도 서로 감사 감사하는 건 천국이에요. 싹 지적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지옥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인 중에 한 분이지요. 이어령 교수님. 70이 넘어가 예수 믿었어요. 70이 넘어서 그 딸이 죽음을 통해서 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 감사하는 행위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가 공을 던져서 자기의 도랑과 똑같은 것이다. 감사하는 거죠. 이 벽을 향해 공을 던지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감사가 그런 것이다. 감사하면 내게 감사가 돌아온다. 그런 고백을 체험을 하고 했어요. 형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나를 살리는 삶인 줄 기억하시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은 감사 한 번 하면 더 살아나고 감사 두 번 하면 또 살고 또 살고 감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뭐랬습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는 게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얼굴이에요. 좋게 말하면 아주 철학적 얼굴이에요. 너무 심각해. 어느 저 이 민족도 우리같이 심각한 얼굴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진짜로.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긴 거 말할 것도 없고 머리가 세계 제일 좋아요. 세계가 머리가 세 자리 숫자는 지구상에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이 정도 머리가 좋다니까요. 머리가 좋은데 이 좋다 보니까 자꾸 돌리다 보니까 인상이 험해져요. 자꾸 너무 비교식 하고 너무 체면 문화 속에 자동차 실점 열등 것이 우울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할 날이 없어.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어떻게요? 좀 바보같이 웃으세요. 우리나라 문화는 귀신 문화라서 이렇게 기뻐하고 웃으면 사람이 가볍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어른들 자랄 때부터 우리는 그래 자랐어. 남자가 말이야 함부로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인상을 쓰는 거 아니고 그럼하게 이래가지고 얼굴이 다 찌그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요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잖아요. 막 따지고 부정적인 옆에 가기 싫잖아요. 자기 또 따질 거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24시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소통이요. 하나님과 소통 영적 소통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도 감사, 길을 가도 감사,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며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감사하구나. 자, 구원받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본질적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언계 성도들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초청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자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체험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충만한 삶이 돼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루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이 무슨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인가.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그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종로로 사다가 그렇게 그야말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 행위 그거는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지금 그걸 거짓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도를 닦아가 죄를 안 짓고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 구원받는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그런 기독교가 많아요. 구원은 내가 행위와 노력이 믿음과 행위가 맞아야 50%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 안에 종교가 많아요. 감리교, 성결교, 거의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알미니엄주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데 오직 믿음을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칼빈주의 장로교가 주장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노력이 필요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을 그런데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요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내 구원을 이루라 말은 너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너를 통해서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낸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 구원을 나타내봐라. 너 구원 받았지 않냐? 그 어떻게 나타내냐?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신분이 달라요. 권세가 달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좀 입혀나가라. 이 복음의 영향력을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입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구원 이루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멘.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시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나타내면서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언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세 가족분들은 구원을 이루라는 삶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 그 구원의 단계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지사하게 인간에게 뭐 이렇게 머리 깎고 닦아, 너 십자가 가지 말고 너 수도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전혀 행위 노력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놨어요.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라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게 됐고 이제 내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새가족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지는 권세를 주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영접만 하면 그냥 내가 목사가 말했으니까 너 이 말 그대로 창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영접기도 하겠는데 다음에 준비할 거 없다니까요. 준비 없어요. 목욕 재배 할 거 없어요. 노력 필요 없다니까. 글쎄 내가 준비가 안 돼. 뭘 준비가 안 돼. 그냥 오신 것이 준비요. 아멘. 이 자리에 옮길 준비요. 그래서 언제 영접하느냐 지금이어야 돼. 내일은 아무도 몰라. 내일 하루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영접 안 하고 세상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가버려. 그냥 그때는 끝. 구원 없어요. 이러면 천주교는 무슨 연옥이 지옥 갔는데 여기 살아있는 부모들이 이 가족들이 막 열심히 돈 많이 내고 막 노력 기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 연옥에서 천국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주교요. 아시겠어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자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유황불이 불는 100년 1000년도 안에 영혼이요 이 무수운 이거는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다 보고 뒤통수 보고 하는 말씀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훨씬 좋았다. 멸망의 길로 가서 고생할 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다니까. 참고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영 이런 엄청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인간 이거 아이고 가진 거 그거 아이고 노력 필요 없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겠는데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내게 영생의 증거를 주셨다.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공기 들락날락 하잖아요. 지금 보입니까? 공기 보여요? 공기 있는데 안 보이죠? 공기를 들락 바람같이 공기같이 성령이 믿는 자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야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권사인데요. 집사인데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계속 앉아 졸고 가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잠이 안 와서 잠이 모질해서가 아니에요. 집에 가면 멀쩡한데 왜 앉으면 자요. 왜?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나 보세요.
계속 졸다 갑니다. 왜?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 하니까. 종교인들 대화해야 됩니까? 대화? 안 돼요. 영적인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네. 아멘. 영적인 존재가 영의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육신적인 말 알아들어. 신문 말하고 뭐 테레비 말하고 뭐 그 뉴스 말하면 다 알아들어. 영적인 말 딱 들으면 졸아. 안 그러면 안 들어. 가버려. 눈 감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육의 사람이. 여러분 영의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자, 이 시간 영의 삶 거듭나는 시간표입니다. 다 눈을 감으면서 기도를 따라 하시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지은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간단이란 단어 자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겠습니다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만드는 기계 뭐 원터치 턱 때는 뭐냐 시동 딱 걸리고 턱 때는 문 창 열려. 살기 좋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못하시겠어. 믿습니다. 끝. 아멘.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느냐? 자녀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돼. 이거를 교회들이 말 안 해줘요. 몰라요. 다른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종교세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도 잘 안 돼. 신분과 권세, 신분적 축복이 뭐냐? 내가 무슨 신분이냐?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시킨 대로 마귀가 만들어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 제사 지내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귀신들린 무당 찾아가서 점치게 하고 전부 귀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 중심으로 살았어. 육신 중심으로 살았어. 눈에 보이는 이 몸 중심으로 살았어. 이제는요 여러분 신분을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하나님의 자녀를 바뀌었어요. 마귀는요 하는 버릇이 이 땅에 그만 계속해서 뭘 먹을까 뭘 어떻게 살아 이 땅의 욕심 눈에 보이는 것 막 물질 이 땅에 사는 것 쾌락 이 땅에 사는 것 막 욕심 자리 맨날 명예 이거 가지고 생을 들이고 망하도록 만들었어요. 다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걸 마귀 자식이라 그래요. 마귀 자식.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 권세를 줘야 돼. 권세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 응답받아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귀신 들렸다든가 이상한 사람 예수님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저는 그거 많이 했어요. 귀신 많이 쫓아내서 불치병도 많이 치유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봤더니 나가더라는 그게 권세예요. 목사님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었어요.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주어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용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밤에 잠 못 자고 막 귀신 나오고 막 눌리거든. 자꾸이라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물러간다니까 주 예수요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물러가. 옛날에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있었어요. 드라큘라 영화 막 사람 목 막 피 뽑아먹은 이 드라큘라 나오는데 이 드라큘라 확 잡는데 십자가 막 딱 그럼
십자가 뭐. 그럼 아무 상관이 어린애가 어리고 상관없어. 그 드라큘라가 무슨 드라큘라 와 오는데 막 십자가만 딱 갖다 대면 그냥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크크크 가버린다. 아멘. 그 정도 권세가 있다니까요. 아, 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난 기도도 안 하고 난 성경도 모르고 나는 무식한 관계 없다니까요. 내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세가 나타나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갔는데 점이 나온다. 그건 가짜요. 안 나와야 돼 점이. 여기 왜 왔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와서 가 그래 돼 정상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영접했는데 여기 교회 갔는데 아니 귀신 들 때 무당 점친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니까요.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신분과 권세가 바뀐 줄 믿고 세밀하게 자,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가주 교육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체질을 금방 안 되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가족부가 있어요. 사가족부 가셔가지고 훈련 받고 사가족부가 또 그 교구에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교구에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막 도와줘요. 전도해도 있어요.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체질화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속에서 놀아야 돼. 불신자 친구들 다 끊고요. 이제 다 불신 문화 다 끊고요. 이제 교회 시스템 속에 들어가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훈련 다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사다가 같이 사다가 동창도 찾아가고 친척도 찾아가고 친구도 다 찾아가 뭐 하려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훈련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훈련 받아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혼자 돗닦아란 말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의 비밀을 체험해라. 함께 위드 프린시플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같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영계 성도들 또 새가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에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를 종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행한다. 헬라말로 에네르곤이라는데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하는 마음을 주신과 동시에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14절로 16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 동떨어져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에 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무슨 뭘 말하는 거죠? 무슨 빛이냐?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빛을 발하는 밝힌다. 헬라말로 에페콘테스.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
횃불을 움켜잡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확 내미는 두 가지 동작입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트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미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라.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것을 앞으로 내미는 것, 선포. 자, 우선적으로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지속적으로 말씀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한 단어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만이라 잡으세요. 그 하는 걸 한 개라도 잡으면 그것이 칼이요. 그게 무장이에요.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뭐요? 잡고 내 것으로 이제 만들고 증거하는 것.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생명의 말씀 밝혀.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전도 캠프로 말합니다. 캠프가 밝힌 불이잖아요. 복음을 밝혀. 암흑이 가득한 이 상세 3장 현장에서 복음으로 영적인 불응불을 밝혀라. 전도 캠프. 자, 지난 주간에 태국 해외 전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향해서 예수가 이제 복음의 등불을 밝혀. 제가 올해 처음 갔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캠프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올해 내가 캠프를 처음 가봤어요. 왜냐? RTS 신학교를 해요. 신학교를 태국에서 그것도 선교사 무덤인 태국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8년 만에 이렇게 파송한 지 8년 만에 이렇게 선교사 철수하는 태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도 이전했대. 그래서 내가 이 올해 처음 가본 거예요. 갔는데 이야 놀랬어요. 이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갔는 팀들은 안 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신학생들이 다 이 조인트 선교사 제자들이요. 이들이 앞장서가지고 캠프를 다 진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노을 막 이 찬양 아 렘넌트들이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이게 한국이야 한국이냐 예원교회라 하죠 그냥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고 막 그냥. 그냥 이것도 잘하고 그냥 이거 웃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이걸 뭐 안 웃는다 이만 아직도 이 지금 그 찬양 흐름을 못 찬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 너무 놀랐어. 그 기존 데서 보세요 찬양 한번 보셔. 그래서 내 방에 있다가 찬양 바라서 보여. 너무 이야. 완전히 이 태국의 현장이에요. 태국이 어떤 나라에 95% 이상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갔는 전거된데도 1%도 안 돼요. 전주교 포함 1%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뽑아. 아, 그 목사님들도 현지 목사님들도 세 명이나 와서 전 우리 신학교 공부하고 있고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그 보니까 한 10여 명은 그 함께 그 기숙사 자고 있고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도 캠프는 실패가 없다. 여러분 국내에서 지역에 전도 캠프를 나가든 해외를 나가든 실패가 없어요. 현장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응? 현장을 내가 변화시키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응? 일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움직이길 원하세요. 가만히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앉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지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행전, 액티브,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만민에게 계속 움직여라 움직여. 행편되고 안 되고 언제 행편되고 캠프 가겠어. 언제 행편되고 땅 끝 가겠냐고요. 행편되고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이번에 간 우리 캠프팀들 행편되고 한 분도 없고 우리 저 같이 간 장로님들 성기면 했는데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냥 아멘.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찰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편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24시 25시 이 영원한 힘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 것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 찾는다.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는다. 일류 인생은 무조건 감사한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류입니까? 이류입니까? 삼류입니까? 간단한 진단이에요. 감사가요 인생 성공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인생 성공하게 되죠. 특히 감사가 이끄는 삶은 육신의 건강과 성공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 성장의 플랫폼이에요. 영적 성장의 플랫폼이 뭐야?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은 마귀가 집중 찾아오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참된 평안이 이 속에 있습니다. 참된 응답이 이 속에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 먼저 반응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반응하신다니까요. 불평하면 귀신이 반응한다니까요. 어느 도움을 받기 원합니까? 오늘부터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실간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뭐요? 감사가 선행될 때 그 삶이 풍성해진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감사가 이끄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진 뜻을 가장 멋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행하는 증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성도들 또 우리 새 가족들 정말로 추수 감사주일 맞이해서 영혼의 감격과 육신의 감격이 동시에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이끄는 삶, 생명 구원의 삶이 참으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